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와, 이제 6월달이 시작되었네요. 하늘은 정말 가을 하늘처럼 맑고 구름도 뭉게구름이 있습니다. 아, 날짜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여름이 가까운다는 생각이 들지요. 다들 일기예보나 아니면 쇼츠 영상이나 유튜브에서 보면 올해 여름은 정말 대단할 거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지금 현재 세계의 우리 반대쪽에 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태풍이 그러니까 이 5월 중순 전까지만 해도 태풍이 하나도 발생을 하지 않았대요. 그 상태로 있었는데요. 지금 뭘 본다고 밑에서 깔망이 날아갈 듯말듯 지금 딱 걸려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신경 쓴다고 말이 좀 끊겼습니다. 그렇게 예보를 하니까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는 것도 있지요. 이러다가 갑자기 태풍이 크게 오면 여기 있는 아이들 다 들여놓고 또 다시 내놓고 생각만 해도 너무 큰일입니다. 무난하게 올 여름도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태풍이 생기더라도 바다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사라지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생기지 않는 거는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구의 온도나 아니면 이런 청소 같은 거 하는 것도 태풍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을 수는 없고 있다고 해도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다른 나라에서는 막 미지민 너무 많더라고요. 홍수가 너무 많이 나서 뭐 주민 대피부터 시작해갖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말해주고 하던데요. 그거 들을 때마다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닥쳐온 일이 아니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 한번 한풀이가 아니라 그걸 말하자. 갑자기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네, 이래저래 말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요, 여기 베란다 쪽에 보면 요쪽에 조그만한 실외기 위에 그 네트망 하나를 걸어놨거든요. 근데 여기에 걸어놨던 전선 타일이 너무 얇은 것 같고 좀 한쪽에 끊어진 게 있어가지고요. 새로 두꺼운 걸 갈아주면서 여기 있는 자리를 안으로 들여놨습니다. 파필라리스가 이제 꽃을 다 거진 피어가요. 절반 이상 정도가 꽃이 피었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꽃을 제가 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렇게 큼지막하게 종 모양의 꽃이 피는데요. 화려합니다. 요 아이는 꽃을 보려고 키우는 것도 있고요. 잎이 무성하고 지금은 잎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 가지 안에서 이제 꽃대가 떨어지고 나면 새로운 잎장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풍성해진 모습은요, 꽃이 피지 않아도 예쁨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 아이를 제자리 놓기 전에 꽃이 요렇게 피었고 예쁘게 보여준다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아직 내놓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한 3일 정도를 저걸 매번 달아준다 하다가요, 운동 갔다 오면 다리에 힘이 풀리니까 쪼그려 앉기가 힘들고 이래서 해주지 않다가 오늘 해주면서 요렇게 영상에 올려봅니다. 천구지묘도 그늘에 조금 있었더니 웃자람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 아이도 커팅을 조금 해줘서 옆으로 번지는 걸 해야지 위로 솟아오른 걸안 하도록 좀 도움을 줘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수영이 이쁘고 크게 웃자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 뒤에 여기 새 자구 하나 둘세개 정도가 눈에 거슬리긴 합니다. 잘라줘서 새로운 자구를 받아보고 싶다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물을 한 번씩 더 줬어요. 근데 얘는 물마름이 진짜 빠른가 봅니다. 똑같이 물을 주었는데요. 일주일에서 지금 8, 9일이 지나가는데 벌써 목말라 하는 게 보여서요. 물을 다시 줬습니다. 흥근히 주고 나왔어요. 파필라리스하고 요두 아이만 물을 주고 내보내고 난 다음에 영상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다 정리하고 다시 한번 영상을 연결해 봅니다. 저는 요즘에 여기 오면요, 제가 잘 키우지 못하는 방울복랑, 그 다음에 팬던스, 링수복랑 같은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물 반응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목이 말라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새들이 조금 와서 발로 질근질근 밟고 다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쪽으로는 오지 않고요. 저쪽에 그늘진 곳에 갔던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옵투샤나 요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이 조금 상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영상을 찍으면서 방울복랑을 보니까 살짝 주름진 아이도 있고 그런 모습처럼 보여서 제가 만져봤는데요. 아직까지 너무 말랑하다든지 이런 거는 없고 물반응 잘 했습니다. 지금 물을 주고 난 다음이라 물준 지가 일주일이 넘어가요. 그래도 벌써 요 아이들이 목말라 하는 게 조금은 다음 주 주중에 한 수요일 전에나 수요일 이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줘야 될지 아닐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온슬로우도 마찬가지고 익스페티리아 특히나 치솔송 요런 아이들은 물을 많이 좋아라 하는 아이죠. 노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집시 종류도 제가 이제는 물을 많이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아이라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 하나도 물을 실어라 하는 아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쪽에 어쨌든 요번에 물간수가 제가 그렇게 풍성하게 줬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물을 한번 줄 때가 되어 간다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에 비 소식이 없습니다. 요번 주말에도 비 소식이 하루, 한 시간, 요번에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비 소식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비 소식이 없고 어제 저녁에 잠시 비 소식이, 비가 살짝 내렸다 그래요. 정말 살짝. 저는 몰랐거든요. 저도 모른 사이에 비가 왔다 갔다 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렇게 짧게 비가 와버리면 제가 위에서 상면에서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왔다 그래도 그냥 비 소식이 아닌 거죠. 흔적이죠, 흔적. 제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비였는데요. 여기 있는 다육이들에게 다시 한번 물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더 많이 드네요. 이렇게 방울복랑이들이 건강해지고 생장점에서 요런 분가루가 잘 보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찍어드리는 곳이 좀 어둡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도 여기 아이들한테 좀더잘 찍으려면 들어서 보여드리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 쪽에 있는 아이들은 들었다가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빡빡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헤라가 지금 얼굴 삐식깔, 삐, 이제 삐깔? 때깔?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헤라이가 좀 건강해지고 햇살 적응을 또 잘하면 살짝 우자라 있거든요. 잘하면 더 좋은 자리를 내보낼까 생각 중인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제가 잘못 키운다는 아이가 여기에 많은데요. 황홀한 연꽃입니다. 제가 황홀한 연꽃을 잘못 키운다고 하니까 댓글에서 황홀한 연꽃은 물을 아주 좋아라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요. 요 아이한테 마음 푹 놓고 제가 물을 빨리빨리 챙겨줘야 되겠다 하는 아이들만 여기 거진 다 모여 있으니까 요 아이한테 물 주는 걸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막그 댓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 키운다는 다육이의 이름을 말씀드릴 때한 번씩 그 아이가 얼마나 물을 좋아라 하는지 어떻게 키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다육이를 한번 키워보는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려워하는 다육이는 제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전혀 알수 없는 거라 제가 혼자서 끙끙앓이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엘렌도 제가 잘못 키우고 통통하게 키우는 적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입장 유지가 너무 잘 되고 더부살이 하고 있는 프리티 우먼의 얼굴도 너무 좋습니다. 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요. 와, 제 배가 빵빵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잘못 크는 방울복랑금도 이제는 입장에 힘이 빳빳하게 들어가고요. 다시금 시작하는 아이가 되었고 여기에 커팅해 주었던 곳에서 두 개의 자국 나온 것이 너무나 귀엽습니다. 요 아이도 이제 나오는 입장이 조금씩 생긴다 그러면 커팅을 해서 꼬집기를 해서 더 많은 자국이 달리게끔 유도를 시켜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앞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은 물을 원하는 아이들이 아닌데 물을 목말라 완전하게 목이 말라서 끙끙 앓고 있을 때 물을 준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물이 급해서 줄 때. 이제 물을 먹어도 될까 할때 물을 준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짤한 감도 있고요. 얼굴이 큼지막하게 커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크는 것 같아, 덩달아서. 근데 만약에 얘네들 다음번에 물줄 때는 조금, 어떻게 줘야 될지 여기 있는 에케마리아만큼은 고민을 한번 해보고 하루 이틀 늦게 주든지를 해야 되겠죠. 하루 이틀 갖고는 안될것 같아요. 한 4일, 5일 조금 늦게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론즈 금도 너무나 얼굴 상태가 좋아요. 요 아이가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옆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빈약한 상태인데요. 너무 이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요 아이가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중심이 잡힌 듯한 느낌이 드네요. 같이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예뻐라 하는 머니메이커 금도 풍성하고 여기 있는 블루 엘프가 이제는 조금 풍성함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때까지 블루 엘프를 너무 왜소하게만 키웠던 아이라 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요. 너무 좋습니다. 물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 간다는 것 같아요. 분지하고 지금은 새로운 자구로 달리기보다요. 분지하는 게더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꽃대가 아직까지 있죠. 어느 정도 꽃대가 피었으니까요. 영상 찍고 난 다음에 잘라 주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꽃대 피운다고 고생 많았던 블루 에프네요. 여러분들 화면이 너무 어둡게 보이시죠? 이게 해가 완전히 가버려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 반응을 다 했다고 잘해서 여기는 또 애들은 물 반응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아이들보다 물을 조금 더 빨리 줬거든요. 한 3일인가, 4일인가, 건 5일 가까이 빨리 줬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또잘 보고 있다가, 밑에 집에는 죄송스럽지만 제가 보고 있다가, 도둑비처럼 물을 또 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애나멀이 아니라 애니멀 맞나 봐요. 제가 다른 곳에 이름을 다른 곳이 아니라 그 같은 곳에서 올리는 거 보니까 이제는 또 애니멀로 올리시더라고요. 얘가 애나멀이 아니라 애니멀인가 봅니다. 너무 예뻐요. 이런 저는 이렇게 뚱뚱한 얼굴이, 너무 예뻐서. 요 아이 진짜 더 풍성하게 키워보고 싶다. 이런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근데 다시는 주문을 더안 하겠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지금 너무 자리가 부족한 상태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마음 먹는데, 아유, 또 마음 같지 않게 또 보고 있으면 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요번 주한 주간 잘 참고 지나가 봅니다. 여기 레드베리 맞죠? 레드베리에는 이꼬지로 키웠던 아이인데요. 여기는 햇살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크는 것 같아요. 위에서 떨어진 잎으로 또 이꼬지가 되고 자구도 나오고 해서 비좁은 상태고요. 요 아이랑 기존에 있던 아이랑 합쳐주면 정말 예쁘겠다 생각하면서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합해줄까요? 여기도 자리가 비어야 다른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얼굴을 좀 키워줬으면 하는 아이들과 이꼬지해서 따로 분류해줬던 아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요 아이 보는 재미에 쏙 빠져 있어요. 얘가 방울복랑이잖아요. 방울복랑 쌩얼인데 요 아이가 지금 물 반응을 지금 너무 잘한 상태라서요. 풍성하게 있습니다. 목대가 어느 정도 있고 위에서 지금 풍성해지고 있는데요. 어쩜 이렇게 똥똥하고 예쁠까요? 아직까지 수영이 완전하게 예쁘지는 않지만 요 아이가 물을 주는 대로 너무 잘 먹고 물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살짝 주름진 것이 또 배고프다 하는 것 같아서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풍성할까요? 애들이 잘 먹으면 엄마 마음도 좋잖아요. 그런 마음이 다육이 키우면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신기합니다. 예전에는 그렇다 얘기를 들으면요. 유난스럽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유난스럽게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방울복랑이도 이렇게 반응을 잘해요. 요 아이들도 지금 만져보니까 살짝 목말라 하는 게 있네요. 얘네들은 다음 주 수요일 전에 방울복랑이를 다 찾아서 물을 주든지 해야 할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목말름이 빨라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빨라버리면요. 무슨 의심이 드냐면 얘가 아픈 게 아닐까, 목대가 상한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하기는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방울복랑을 제가 여러 개를, 화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육이가 3개 이상이 되면요. 제가 나눔을 하던가, 제게 너무 많고 자리가 지금 없는 상태에 제가 자꾸 화분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나눔을 하는데요. 이런 방울복랑들은 못난이라서 못 드리고, 너무 예뻐서 못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짓수가 많아요. 언젠가는 제가 이런 아이들을 합식을 하든지 예쁘게 길러지며 또 드림을 할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줄여질겠죠? 너무 예쁩니다. 옆에서 리치아이 금이 색감 이쁘다고 빵긋빵긋 웃어지는 것 같으네요. 리치아이 금은 입장을 그냥, 얘가 꽃들까요? 입장일까요? 이렇게 예쁘게 피어주는 게 있어요. 너무 예쁩니다. 요번에 물 주는 걸 제가 얘를 건너뛰었는데요. 아, 물을 요번에는 줘야 되겠죠? 얘는 제가 잘 모르는, 어머, 목이 너무 마른가 봐요. 목단 잠시만. 아이고, 살이 쏙 빠졌네요. 목단하고 리치아이 금을 물을 흠뻑 주어야 되겠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제가 항상 단단해서 저는 물을 별로 안 좋아하나 해서 요번에 건너뛰었는데 건너뛰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목이 너무 많이 말라 하는 것 같아서 물을 주어야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에어니움 속에 있는 여기 있는 아이들한테는 위에서 상면에서 물을 줬는데요. 요번에, 아이고, 입장은 단단한데 다음번에 물줄 때는 얘네들을 들여놓고 위에서 샤워기를 좀 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예쁘지요? 핑크 마녀가 아니라 얘가 메두사 금인데요. 예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핑크 마녀, 메두사 금 있고 또 이름을 또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비슷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색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블 금이 얼굴이 상당히 좋아졌네요. 한참을 바깥에 못 나가고 제가 물을 주지 않아서 애가 너무 말라가지고 흐느적흐느적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며칠 한 물관수를 두번 정도 지나가니까 이렇게 통통함이 보여집니다. 작은 홍둥이 여기에서 훨쩍 벌어졌어요. 여기 자리가 햇살이 좀 부족하거든요. 얘가 불만스럽다고 저한테 표시를 하는 거죠. 완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색감이 너무 예뻐요. 요렇게 예쁜데요. 밑에 있는 아이, 큰아이는요. 햇볕도 좋고 자리도 좋은데 오히려 색감이 너무 옅은 상태에 있고요. 얼룩덜룩한 느낌도 듭니다. 요 아이가 물이 부족해서 탄 건가? 예, 아무래도 데리고 가서요. 저면관수를 한번 해주어야 될것 같아요. 요 아이는 뽑아서 저면관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상면에서 주는데 크게 물 반응을 쫙할 정도가 되지 못하나 봐요. 그래서 완전하게 저면관수를 통해서 요 아이를 다시금 얼굴을 짱짱하게 만들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레드탑도 언제 이렇게 얼굴이 예뻐졌나 모르겠어요. 얼굴이 많이 커졌죠? 너무 예쁩니다. 해리 왔으니 자기도 보고 가라고 이렇게 색감을 예쁘게 올려주는 거 보니까요. 너무 예쁩니다. 저는 여기 있는 해리 왔은 많이 좋아라 하고요. 요거 말고 사탕 금 같은 경우도 좋아라 합니다. 얘가 세도이스 금인가 뭐라고 얘기도 하는 것 같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지금 얘를 명칭을 제가 사탕 금이라고 하고 얘를 데리고 왔습니다. 얘도 잘 크는 아이고요. 물을 엄청 좋아라 하는 아이입니다. 물을 한번 다른 아이들은 세번네번 굶겨도 어느 정도 살아있지만 얘는 그렇게 굶겨버리니까 말라서 없어지는 게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라게 줄지는 않지만 그만큼 물을 좋아라 하는 아이니까 물 챙겨주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조금 더 많이 챙겨주더라도 요 아이한테는 물을 거르거나 하면 안될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여기에 방울복랑금이 또 숨어 있지요. 요 아이는 커팅이 많이 되어서요. 얼굴 입장이 크지 않고 정말 작습니다. 다른 품종의 아이인가 할 만큼 얼굴이 작아요. 요 아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한참 입장을 떨어뜨리고 적응을 못하더니 다시금 얼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잘못 키운다는 운동자 금 같은 경우도 한참 꼬집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얼굴이 두 개, 세개막 올라오는 것이 너무 예쁩니다. 지금 자리가 비좁아서 다른 아이들의 얼굴에 채워가지고 제대로 기를 못 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위에가 빵긋하게 올라왔잖아요. 여기가 위에가 살짝 올라왔죠. 이렇게 통통한 입장을 보여주는 이 곤발바닥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서 얘를 보고 또 보고 한답니다. 얘가 버블 캔디인데요. 진짜 캔디 모양처럼 동글동글하니 입장이 따닥따닥 완전히 붙었습니다.
귀엽죠. 여기도 자리가 그렇게 햇살 많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 입장이 웃자란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 아이를 조금 더 앞으로 내놓으면 더 예뻐질 텐데 그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만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요. 요 아이의 생김새가 이렇게 또동또동해요. 요 아이도 목대가 가늘어서 물을 자주 찾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레드베리 철화가 깨알처럼 붙어가지고요, 요렇게 있네요. 요 아이도 어떻게 자라는지 잘 보지도 못하고 계속 물 챙겨줄 때 자주 챙겨주려고 합니다. 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어리고, 목대도 너무 이렇게 철화이긴 한데 크지를 못해서요, 요 아이에게도 물을 좀 자주 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제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 자꾸 손에서 멀어집니다. 리틀 잼이 제가 이때까지 좀 말려가면서 키웠었는데요. 리틀 잼 금입니다. 요 아이가 여기 자리를 하고 난 다음에 위에서 주는 물도 받아먹고, 제가 주는 물도 받아먹고. 그 다음에 입장이 얇다고 물을 좀더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요. 이래저래 물을 많이 먹나 봐요. 여기에서 아주 풍성합니다. 꽃대도 달린 지가 저렇게 피어 있는 지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시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힘들어해서 입장을 많이 하엽진다던가 그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건강하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가 데뷔 철화입니다. 데뷔 철화인데 너무 어려요. 입장도 엄청 작습니다. 입장이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레드벨벳 철화 입장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 정도로 얼굴 입장이 작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열심히 키워보겠다는 여기 얘가 아모에나를 자꾸 아마빌라라 그래서 이름을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모에나를 열심히 키워본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못 키웠나 봐요. 리틀잼 금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쟤는 혼자서 지금 잘 크고 있거든요. 자리 위치가 여기에 있는 물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봐요. 제가 물을 더잘 챙겨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분가루 많은 크림티 말고 이름이 또 뭐가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이름이 아까까지만 해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찍어야지 해놓고는 이렇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요 새아이는 제가 잘못 키우는 아이로 여기에다 그냥 놔두고 보고 있는데요. 생장점이 그래도 분가루가 전혀 지워진다거나 얼룩덜룩하지 않는 거 보니까 회복을 했나 봐요. 요 아이도 물 관리가 제게는 조금 어렵습니다. 많이 줘도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됩니다. 제물 관리가 어정쩡한가 봐요. 요 아이하고는 좀잘 맞지 않는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가 트럼소인데요. 너무 이쁩니다. 입장에 약간 상처가 있죠. 이런 상처 때문에 가격을 되게 저렴하게 해서 3,000원에 제가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얼굴, 지금 여기에서 살을 토동토동 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이가 누군지 알 거예요. 이 아이에 있는 물을 제가 좀 주는 게좀 버거운가 할 때요. 트럼소는 이렇게 살이 쪄가면서 얼굴을 빵긋빵긋 웃어줍니다. 물론 뿌리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물 먹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두 아이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더 좋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계속 보고 싶으네요. 그리고 앞에는 여기에 옐로우 멜로우입니다. 요 아이도 얼굴 너무 많이 회복을 하고요. 입장에 건강함이 이제 돋보이는 것 같아요. 한동안 5월 중 초반만 해도 겉에 입장이 색감이 들어온 게 아니라 힘들어했던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애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힘들어 보인다? 약간 살짝 가신 아이? 요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재 얼굴 상태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물도 장마 때 올해 장마가 좀 유난하다고 하니까, 비 가림막을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너무 지금 상태가 좋아서, 장마만 잘 지내면, 요 아이 얼굴 안전하게 회복하겠다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적기성이 지금 조금씩 으쌰라고 있고, 여기 앞에 보니까 이런 게꼭 꽃대 올라오기 전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꽃대가 쭉 올라오면요, 꽃대 꽃 피는 그 밑에 단단만 조금 자르고 좀 길게 그냥 놔뒀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과감하게 잘라서 자구를 내어주는 걸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고 처지는 걸 제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요 아이가 이쁘지 않은 상태로 자라면 또다시 제 눈에서 멀어지니까요. 이번에 커팅은 과감하게. 아,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번 생각만 하고 할지 못하는 아이 적기성입니다. 여기 적기성하고 비슷한 아이가 화재도 있고 사과불구축제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 아이들 정말 잘 키우시는 분들 보면 수영 관리도 그렇게 잘하시던데 어쩜 저는 그런 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영상 짧게 찍어야지 했는데 언제 25분이 지나갔대요? 다육이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육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요, 저는 하루하루 행복한 날을 보내봅니다. 여러분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